그 여자의 적은 여기 여자인 것 같아. 여러분들이 생각 그렇지 않아? 이 시어머니들이 며느리를 더 못 본다. 이 그리고 장인이 사우를 더 못 봐. 이상하게 그 서로 대립관계가 생기나 봐, 상호계. 근데 이제 어떤 며느리가 이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집이 약간 이제 시간차가 있어가지고 시가에 들어오기로 했어. 시가에 들어오겠는데 시어머니가 눈이 간접이 눈이 되는 거야. 별로 이쁘지가 않아, 이상하게 며느리가. 하는 행동마다 안 이뻐. 그래갖고 이제 옷을 며느리가 입고 나왔는데 끝나시를 입고 딱 나온 거야.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그런 거 있지. 아이, 너는 누가 아버님이 보면 어쩌려고 옷을 그 땅으로 입고 오냐? 이런 거야. 어머나 어머님, 이거 아버님이 사준 거야. 아이고, 영감탱이가 미쳤어 미쳤어 딱 그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는 일어나자마자 며느리가 밥차게 생각을 하라고 물을 벌컥벌컥 먹는 거야.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물 먹는 것도 꼴보기 싫어. 아이, 너는 일어났으면 밥 준비를 해야지. 어떻게 물은 그렇게 무겁사냐? 이게 다이어트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는, 어머니, 다이어트는 무슨 다이어트야? 어쩌냐게 매운 고추를 너무 먹었더니 너무 매워가지고 물이 쓰여요. 이런 말.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은, 아이, 어떻게 종자도 같고 신도 같은 것인지, 니그 꼬치는 그렇게 맵고 내그 꼬치는 그렇게 싱겁다 하냐, 반자 먹었다 하냐, 이러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있다는 말, 좋은 말을 조금 해줘야 되는데, 삑살이 나갖고 뭐라고 하는지 아니, 어머, 어머님, 어머님 아들은 어머님께서 잘 키워가지고 맵게 키웠잖아요. 근데 아버님은 설이 맞은 고추를, 풋고추를 따먹었는가 보죠. 에이그, 며느리도 머리가 조카 좋아야 돼. 아, 너무 이상스럽게 지금 남편만 올려 태우고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그렇게 만들면 돼? 내가 뭔 소리 하는지 알아? 에이? 지금